부모가 선하게 갔을 때는 자식이 풀리게 돼 있어. 그 부모님들이 진짜 나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갔다 했을 때는 자식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. 이번 질문은 네. 자식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. 자식복이라고 하죠. 네. 이런 자식복을 조금 유난히 좀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? 어떤 사주이길래 자식복을 많이 받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. 무속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생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네. 아버지 엄마들이 네. 공을 많이 닦으셔야 그 자식들이 출세하고 그러거든요. 어떤 부모는 네. 자식한테 정말 잘했는데 네. 자식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. 어떤 부모는 잘 못했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식은 되게 부모한테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부모가 중간에 가다가 불을 끄던 끊는 공을 줄였다든가 그러면 이 맥이 또 끊어져요. 네. 자식들이 잘 수사하다가 또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우환이 들게 생겨요. 그렇게 되는 수가 많고요. 또 자식한테 내가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네. 자식이 진짜 생각지도 않게 잘 풀어나갈 때는 선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. 부모가 선하게 갔을 때는 자식이 풀리게 돼 있어. 뭐 공을 들이고 안 들여도 네. 천성이 그 부모님들이 진짜 나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갔다 했을 때는 자식이 안 풀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자식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이 부모덕이라고 네. 하죠. 네. 부모덕을 있는 사람들과 네. 부모덕이 없이 태어난 네. 사람들이 나뉘잖아요. 네. 이거는 뭐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? 띠별로 나뉘는 띠별로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건지. 그 부모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면서 다 틀래. 형제라도 다 부모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아. 자기 사주에 따라서 부모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내가 강해. 굉장히 강하면 부모하고 틀개가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보기 싫어지고 그런 자손이 있어요. 다 똑같지는 않아요. 자기 자신이 부모를 쳐낸다. 네. 쳐내다 보니까 등을 지게 되고 왼수가 되고 네. 그런 수가 많아서 자기 혼자 고생길로 가는 그런 형국이 많이 있죠.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자식복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. 이 자식복을 사람들이 좀 있으려면은 아이를 키울 때 아니면은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네. 어떤 식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해야 하는 건지. 자식복이 있게 되면 무조건 좋게만 대해주면 안 돼요. 그런데 그건 너무 엄하게 해도 자식이 주눅이 들어서 적이 될 수가 있어.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달랠 건 달래고.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고 또 가정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자식이 나한테 나중에 정말 이렇게 좀 좋은 걸 좋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 부모의 사주 안에 들어있나요? 그 자식의 사주 안에 들어있나요? 자식 본인 사주에 들어가 있어요. 자식 사주에. 예, 그래서 자식이 자기가 마음이 강하다, 욕심이 많다 할 때는 모든 걸 좀 접는 게 좋죠.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나한테 대해줄지 궁금하다면 그 자식의 사주를 넣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. 선생님. 네, 그렇죠. 형제라고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. 집안에 욕심 많은 자손도 있고 선하게 착한 자손도 있어요. 그 자손대로 잘 다루게 되면 그 자손들이 안 꺾일래 안 꺾을 수가 없어. 그렇죠. 네, 그걸 잘 해주셔야 노후에 자식들한테 편안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.